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실망 매물과 차익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 지수가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많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6%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은 0.5%가량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보합권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6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이 거래에 연속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과 보험 업종의 매도세가 거센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개인이 나 홀로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IT 업종을 중심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던져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현재 구간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한 가운데 6거래의 연속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PBR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됐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인센티브가 풍부한 대신에 페널티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율성을 좀 부여한 건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우리 증시가 3,3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시장은 좀 냉정하기만 합니다. LG와 SK와 같은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KB금융과 같은 증권사 역시나 4%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실적이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영화 관련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가 올해 최단 기간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개봉 단 4일 만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과 비교했을 때도 이틀가량 빠르게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이 파묘 같은 경우에 쇼박스가 배급사인데요.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 6% 가까운 오름세, 4x4 역시나 7%가량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오후장에 돌입을 할수록 영화 관련 기업들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업종에 60조가량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인데요.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관련주들 선별적으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비니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비니그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 아나운서님. 네. 오늘 터도가 아름다우세요. 아. 뭐 저한테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아, 부탁드릴 건 뭐, 매번 미인을 보는데 미인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하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시장. 와, 오늘 시장이 딱 중심을 잡고 주인공 섹터가 딱 상승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각계저통 마냥 뭐 자기 너도 나도 여기저기 다 주인공 하겠다고 하고 상승이 나오다가 윗골이 달고 자르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 그 히든 종목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6,500원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단주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아주 열받아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수급들이 계속 이탈이 되고 한쪽에서 빠지면 다른 수급이 또 한쪽으로 가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즉 지금의 시장은 딱 중심을 잡고 가는 섹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신사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 잘 드셔야 할 게 뭐냐면은, 저는 저번 주에 반도체 AI 엔비디아를 의심해가지고 좀 미안한 말이었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반도체 AI주들이 수급이 이탈이 되면은 이번 주는 2차 전지들이 수급이 다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또 PBR 쪽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 어제 아나운서님 언론을 보니까 현대차, 밸류업 이제 또다시 상승 준비, 네. 뭐 기아 준비, 뭐 그런 기사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PBR 쪽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이탈이 나오고, 코스피에 있는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가면서 보합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약 종목은 더 많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시장을 이끌어갈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갈 모멘텀은 무엇인지 레드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 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정보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죠. 아, 전문가님, 생각해 보니까 저 놀랐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반도체 일부 종목 차익 실현 나올 거고, 저 PBR 하락할 거고, 아,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근데 세 번 중에 한 번 맞은 겁니다. 그래, 엔비디아는 정말 너무 그렇게 최고치만큼 올라가 좀 몰랐어요. 네. 저는 진짜 엔비디아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을 멱살에 잡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머디끄레기 잡고 딱 올린 느낌이거든요. 리즘스를. 네. 근데 이제는 다시 제자리에다가 돌려놓을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그나마 호재성이 다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나스닥 기술주 쪽으로 기대감은 또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 기대감이 계속 이제 긁어 모았는데 이제는 좀 배탈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연준에서 회의록 1월달이 공개가 됐죠. 이번 3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금리가 후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미증시는 무엇으로 지수로 견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PBR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이탈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우량주 쪽은 보험, 저축, 지주사, PBR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난 근데 아까 너무 놀랐어요. 오면서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좀 느꼈던 게, 이 증권 그 언론을 보니까 아, PBR 조정 시 다시 매수 유효. 뭐 이런 언론의 그 기사들이 또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한순간에 아, 조정이다. PBR 쪽이 이탈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5월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5월달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또 늦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즉 예전에 공매도 제한을 우리 국가에서 공매도 제한을 시켰을 때 한 달, 두 달 동안만 잠깐 반짝하고 이탈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BR 쪽
쪽도 계속 이탈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 아나운서님 네. 저는요 PBR이 수급들 이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마음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PBR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경기 방어주고 사실 경기 방어주라는 거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력이 있어야 증시가 올라갑니다. 네. 국내 증시도 기술주를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지수만 올린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PBR 쪽으로 수급이 다 형성이 되면은 이 코스닥 쪽이 기술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수급들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수는 PBR 쪽으로 돈을 꾸역꾸역꾸역 해가지고 올린 네. 느낌이 더 강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PBR 쪽이 사실 기술력이 없는 뭐 현대나 기아차는 빼고 네. 기술력이 없는 회사, 그냥 현금 자산만 있는 나라가 현금 자산만 있는 기업들이 이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서 지수만 올리는 것보다는 이 증시는 기술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기술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그나마 많이 상승했지만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들이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PBR 쪽은 웬만하면 향후 시장을 위해서도 수급이 이탈이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PBR 관련 기업들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 PBR 관련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눈여겨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2차 전지주를 왜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한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힘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미 증시가 좀 조정이 돼야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 미 증시가 좀 조정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 조정이 좀 돼야 하는 거고 저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미 증시가 반도체 지수가 더 많잖아요, 비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반도체 지수가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고 그 수급들이 테슬라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이쪽으로 수급들이 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테슬라가 그동안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국내 증시 비중이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영향이 되면서 반도체 주가 빠지고 2차 전지 상승이 되지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산화 리튬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산화 리튬이 101위안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우리가 LNF에 대해서 계속 방송했을 때 그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제 조금씩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주, 장비도 있지만 2차 전지 원자재, 이 원자재 쪽은 리튬하고 연관된 장비, 이 두 가지 관련주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후성, 첨보, 금양, EV 첨단 소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2차 전지가 오늘 상승하지 못할 거였으면 오늘 하락되는 게 맞는 거였죠. 하지만 에코프로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AI주 쪽에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은 지수를 견인시키는 데로만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 도도 체크하고 우리의 NNF도 슬슬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쳤다. 네. K양극재 이제 봐야 된다. 뭐 이런 외신들의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제 솔직히 2차 전지 모든 건 다 상승할 수는 없다. 또 이 네. 양극재에 필요한 거는 또 전고체가 있고 그리고 또 전고체에 필요한 거는 이 수산한 리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수산한 리튬이 가격이 리튬 가격이 조금씩 상승이 돼요. 리튬 가격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가격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수산한 리튬이 사실 이 전 세계에는 중국에는 위안화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네. 달러 기축이 돼 있지만은 네. 하지만 중국의 그 위안화로 기축이 되고 이 보통 법률상 중국의 위안상 같은 경우는 두 달 후에 한국에 반영이 되고 전 세계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영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쪽이 어느 정도 수산한 리튬이 두 달 동안 이 중국에서 계속 상승이 됐던 만큼 리튬 관련 주도도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거냐 리튬 가격 맨날 받아쳤다고 하잖아요. 니켈 가격도 맨날 받아쳤다고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다시 원자재 쪽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사업이 더더욱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일 많이 빠졌던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코스피 쪽에 PBR 있죠. 이 가치 선정주,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이탈이 되면은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거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스캔해 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도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안 선생님 그 저번 주에 말입니다. 네. 금요일에 그 아가방 컴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샀죠, 또. 네, 매수 못했습니다. 6% 넘게 올랐던데, 오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번에 NNF도 그렇게 안 사고. 아, 오늘 아가방 네. 컴퍼니가 두 번 연속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진행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방송은 이제까지 종목이 수익날 때 우리 시청자분하고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안 알고 현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갖고 온 이 PPT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목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갭 상승이 나왔고 오늘 저번 주에도 상승했던 이 PBR 쪽이나 초전도체나 방송을 이제 쉽게 할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은 종목들도 다 갖고 왔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섹터 쪽으로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상승되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은 이 맨날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모든 종목들이 갑자기 갭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몰라서 오늘 어떤 종목을 선정해오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오늘 뭐 상가 가고 오늘 2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이 내일 갭상승이 될까? 이렇게 생각만 다 대부분 하는 상황이지. 어떤 종목이 내일 상가 가고 또 어떤 종목이 내일 20% 가고 또 어떤 종목이 20% 빠지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섹터별로 갖고 왔고 그나마 시장이 어려워도 좋아도 제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책주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위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키워드 첫 번째는 미증시 상승 추세가 깨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우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안 깨졌으면 좋겠죠. 네. 아, 근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만큼 또 조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정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딱 미 증시가 하락한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이 바로 파월 의장님이시죠. 파월 의장님이 계속 매판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은 저번 주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보다 실적 가이던스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FOMC 회의록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시장이 미 증시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매판적인 바언, 과거 했던 그 바언으로 해가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고 여기에 환율도 상승이 되고 미 증시가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아니면 기술주 쪽에 특별 호재성이 없는 이상 좀 힘든 상황이죠. 테슬라가 아무리 갭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에 목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반도체 지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해서 조정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늘 차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6일 밸류업을 공개한다. 오늘 오전 9시 반이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9시 반 전까지는 상승이 되다가 9시 반에 발표되고 빠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나. 그런데 오전에 바로 빠지더라고요. 바로 빠져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면서 2차 증시의 하락을 막고 있더라고요. 즉 그건 뭐냐. 좀 점점 조금씩 코스피 쪽의 수급들이 이탈이 되면서 코스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늦어지는 금리 인하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요. 아니 GDP도 좋고 고용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이 때 활용해야 하는 건데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은데 과연 FOMC에서 이 부분을 위험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3반기에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부동산이 계속 증가돼 부동산 쪽으로 돈을 빌려줬던 제2 중소형 은행들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잠시 후 또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조정 언제까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이 못해도 이번 내일까지 또 나오지 않을까, 국내 증시는. 이거 사실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키스적 판단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리고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 또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저 위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저 미국에서는 계속 파워 의장이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맞아요. 또 반도체 지수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이 테슬라 쪽에다가 기대해볼 만한데,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이 뇌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기 그 AI 쪽으로 막 신경 쓰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 증시하고 다르게 국내 증시가 상승하려면 PBR 쪽이 이탈이 돼야 돼요. 경기 방어주 쪽이 이탈이 돼서 기술주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 목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탐정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리저리 두들겨 보지 마세요. 지금 두들겨 보면 안 돼요. 저번에도 제가 계속 두들겨 봤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종목이 상승하다가도 쑥 갑자기 들어가면 또 이탈이 돼가지고 아 세혁도한테 당했네. 아 이거 주포한테 당했네 하면서 또 폰이 합리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채팅방에 보면 아 저 이거 먹고 나왔어요. 저 저거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그분들은 10개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하고 9번은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괜히 피곤한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
말, 즉 전업 투자자분들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면은 단타 짧게 반만이 치고 나오면 되겠지만은 이거 단타하다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지 갔다 왔는데 이탈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밥 먹다가도 시판 이거 잔바리 이거 버리다가도 이탈이 됐네 하면서 추격 매수하다가 이탈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두들겨 보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 손가락을 잠그셔야 합니다. 무조건 손가락을 잠그시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2차 전지하고 얘기하냐면은 2차 전지는 시장에 비중은 거의 40%를 가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조정이 돼도 또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 본인 종목이 2차 전지 종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수를 견인하면은 그 개별 종목들도 시장 영향에 따라서 상승될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조금만 손가락을 참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섣부른 매수보다는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는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29일이죠. 네네. 29일에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돼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1월달 경기 지표가 잘 나와도 못 네. 나와도 네. 시장은 하락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도 하락할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원래 보통에는 잘 네. 나와도 예상치보다 잘 나와도 네.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 파월 의장이 과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한 달 전에 파월 의장은 3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반기, 네. 3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최근에 안 한 수가 있고 금리 네. 인상은 이 지표하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2%에만 맞추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네. 즉 뭐냐, 지표는 어차피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3반기 안 한다고 했고 그 후에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네. 이제까지 최근에 물가 지표, 네.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어도 오히려 코스피는 또 반등이 됐었거든요. 미증시는요. 네. 엔비디아 때문에. 네. 엔비디아 때문에 반등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따라서 금리 인상 우려감에 미증시가 하락이 되었는데 반대로 상승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월 의장은 3반기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매파적으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네? 완전히 증발시켜버렸어요. 네. 매파를 데리고 와가지고 매파를 데리고 온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아무리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 증시가 반도체 조정 부분은 채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그 후에 발표가 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 지출이 낮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좋게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엔비디아 훈풍까지 더해져서 더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건 아닐까요? 사실 그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솔직히 네. 엔비디아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엔비디아 저번 주에 3번 떠준다고 했는데 3번 다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우리 꼬은비 아나운서님이 여기 허점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물론 엔비디아가 같이 상승할 수는 있죠. 네. 어차피 사실 지금 엔비디아 가치가 $1,000까지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무조건 간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실 금리 부분은 기술주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하락이 반영성이 정확히 나올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잘 모르면은 그냥 반도체 쪽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지는 않으니까요. 잃지는 않은 겁니다. 아쉬울 수는 있어도 잃지는 네. 않으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증시가 당분간 좀 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거 완전히 지금 꼬은비 아나운서님한테 한 번 맞았습니다. 네. 지금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와가지고.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네. 엔비디아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만약에 엔비디아가 상승하지 않고 만약에 네. 삼성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네. 엔비디아가 하락이 되고 다음날 삼성이 상승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환율. 환율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 반도체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겠죠. 네. 엔비디아는 조정이 되더라도 사실 우리 국내 시장 뭐 미국은 8,000개인데 우리 국내 시장은 2,000개예요.
근데 그 이창계가 외국인들이 투심을 지수를 견인시키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익에 따라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투심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우려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이 왔어도 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내 시장 반도체는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미 증시가 엔비디아가 상승할 만한 원인이 상승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안 오세요? 아니요. 지정학적 리스크. 아...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조금씩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미 증시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엔비디아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는 것보다 이 전 세계적으로 골치 아픈거리였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떠진다고 하면은 거기 따라서 긍정적 요소로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상승하는 모멘텀은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환율의 영향에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가 어렵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레드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소통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오늘 PBR 관련 기업들 지금 네.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PBR 쪽이 계속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저만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PBR 쪽은 사실 이 몸집만 큰 회사들이에요. 달러를 벌어오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다 해야죠. 하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이 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요. 자, 제가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체감은 뭐 코스피 2% 빠지는 느낌이고 코스닥 체감은 또 2% 빠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코스피 PBR 이탈로 개파약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은 오전에 잡아온 시간이거든요. 상승 종목이 192개고 693개가 하락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스피 쪽으로 PBI 이탈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약간 좀 보합 중으로 상승 종목은 590개가 나오고 있고 하락 종목은 936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2차전지 우량주하고 코스닥 쪽의 우량주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바이오, IT오젠, 시가총액 4위인 IT오젠이 지수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견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금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PBR 쪽으로 수급들이 이제는 어디로 갈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정면 보도록 할게요. 뿡!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엔비디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빠진 테슬라 주가, 이 테슬라 주가 쪽으로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또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테슬라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가지고 상승한 이력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거래대금 1위가 테슬라예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테슬라가 그동안 거래대금 1위였으면 뭐하냐. 그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한 달 동안 거래대금이 1위였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떨어져도 테슬라를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테슬라는 마에 176달러라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170달러 밑으로 들어가면은 밑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23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그 이상은 그동안 많이 상승이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최고치 이번 만큼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전, 2년 전에 과거 최고치 올라갔어도 그 수급들이 빠지면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다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달러, 240달러까지 테슬라가 올라갔던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오시면 오랜만에 탄산 리튬 원자재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자, 현재 102위안입니다. 102위안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81위안. 작년 12월 달께 아직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탄산 원자재 가격이 다음 이제 계속 상승했던 102위안이 이 한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아니면은 이번 주말 말쯤에 다시 가격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튬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되고 그다음에 장비 소재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이탈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면서 탄산 리튬 관련된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되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시기와 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장 체크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거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오늘 하루 이틀 추세적 반영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사실 2차 전지가 그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때 3일 연속으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테슬라의 단독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뭐 상승, 같이 상승이 되는 거고. 네. 이 안에서 에코프로하고 테슬라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같이 또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 또 상승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네. 반도체 쪽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있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한번 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수급도 엔비디아가 계속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지적 추세 쪽으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전도체 뭐 정책주 뭐 아 정책주 내가 이따가 보는 거가 정책주 빼고 초전도체 지금 반도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거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2차 전지 봐야 돼요. 2차 전지 내가 그 방송 시간만 내가 한 달만 더 있다고 하면 NNF 한 달 동안 또 하겠는데 그게 또 안 되네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쭉.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플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지수를 견인을 시켜줘야 돼요. 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에코프로빔 사세요. 에코프로 사세요. 포스코 그룹 사세요. 포스코 리에스 사십시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쪽은 지수를 견인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지수를 견인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해야지 이 종목들 매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엔비디아 쪽이 조정이 있을 때는 이 수급들이 에코프로 쪽에다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가까이 와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산한 리튬, 저는 수산한 리튬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때는 바야흐요. 작년 12월 NNF 때 그때 에코핸드림, 미에나노테 뭐 물론 저는 에코핸드림하고 미에나노텍 딱 한 번씩만 상승을 보고 10% 그 방송은 한 달 반 동안 했는데 수익은 10% 먹었어요. 근데 또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후에 에코핸드림하고 이 미에나노텍 NNF에 대해서 소재를 설명하면서 이 종목이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상승이 나왔다, 내가 갖고 왔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먼저 2차 전지에는 제일 중요한 원료 관련주의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하고 미애나노텍이 지금 고가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도 하나씩 다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금양이 하는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원 에너지 하는 종목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웨쿨환텍, 그다음에 유이에너테크가 리튬이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산화 리튬은 가공을 시킬 수 있는 거는 NNF밖에 없어요. 국내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NNF하고 연관된 에코에드림하고 미애나노텍을 더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리튬 관련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고 LNF와 연관된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테라사이언스 2거래 연속 지금 상한가거든요. 테라사이언스요? 네. 저는 못 봤네요. 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아니, 너무 많이 오랐죠. 네. 예전에 테라사이언스, 갑자기 안전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테라사이언스가 네. 뭐 물론 이 리튬을 축출하는 호재성을 따가지고 예전에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라사이언스가 약간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발견된 이력이 있었는데 그 공시에 두 번, 세 번은 계속 똑같은 거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하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슨 본부에서 반속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형성이 돼서 상승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테라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단독 호재로 상승이 진짜 현실적인 거로 상승이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사업 때문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초전도체도 네. 있고요. 네. 아니 리튬 할 거면 리튬 하지 초전도체도 같이 하나? 어쨌든 간에 이 초전도체 때문에 테라사이언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튬 관련주 쪽으로 테라사이언스는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리튬 플러스라는 아니면 리튬 하이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강원 에너지 금양 이런 종목들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S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포스코 DS가 그나마 이제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반망이 치고 수익을 창출할 때는 포스코 DS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NNF가 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그 NNF 우리 옛날에 같이 방송 통해 좀 말씀드렸던 그 가요니스 그 세요니스인데 별명이 가요니스예요. 가요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요니스를 줬는데 그 세요니스는 조심하십시오. 진짜 내가 두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가요니스 말고 NNF 쪽으로 짧게 반만이 치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기업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면 어떠한 섹터로 이동하게 될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정리된 자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 문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 2차 전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섹터입니까? 두 번째 섹터는 이거는 짧게 얘기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아나운서님,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하고 5년 전에 늦게 결혼했다고 하면은 저는 종로에 가서 커플이 안 맞추고 이거는 맞추고 있어요. 진짜. 딱 봐도 이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티타늄. 그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티타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갤럭시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지니스틱스 관련 이 갤럭시닝 관련주인 지니스틱스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오늘 이 삼성 언팩에서 공개는 되었지만은 공개가 돼가지고 그 지니스틱스가 관련주가 상승이 됐다는 것보다 F 쪽에서 하자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 이익으로 이 갤럭시닝 관련주인 갤럭시닝 관련주인 이건 뭐야 갑자기 생각나네 지니티스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는 준비해봤지만 뭔가 이 초조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애프닝이 어느 정도 하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관련주들 좀 빼도록 할게요. 안호선님. 자 그다음에 우리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뿅. 오늘 아가방 컴퍼니 때문에 오늘 엄청 화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6,500원까지 네. 계속 상승이 됐었거든요, 안원수님. 네. 근데 또 이탈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2시간 전에 또 6,500원 다시 또 터치됐다가 또 이탈이 돼버렸어요. 와, 그러더니만 우리 노안투방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맛있게 먹고 갑니다. 냠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접히게 말봐. 어쨌든 간에 그런 미주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오늘 수급들이 아가방 컴퍼니만 이탈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1월달 저출산에 대한 발표는 다음 달 저출산에 대한 대체 발표는 다음 달에 나오고 이번 주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1월달에 대한 출생 현황이 나옵니다. 출생 현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출생 현황에 대해서 0.70 아니면은 0.69가 나온다고 하면은 0.69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기들이 한 달 동안 1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방 컴퍼니 이 저출산 관련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오늘 이 호재성이 수급이 안 왔다고, 이게 관심을 못 받았다고 하면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을 때 오전에 170만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600만 주에다가 단주 매매가 갑자기 시작됐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받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약간 좀 0.65 정도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간 주식시장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고 30분 동안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방송할 때 급등이 되더라고요. 아나운서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끝나고 사무실 갈 때까지 이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6,500원 두 번 터치하고 내려왔으면 네. 6,500원 매물대가 좀 두껍나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참 네. 보통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오전 이게 매수량이 많은 것보다 매도량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매수량이 많으면 그 밑에 현재가보다 밑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매수가를 거놓거든요. 아, 근데 네. 보통 매도가가 많으면 그 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 위에 현재가보다 더 그 이상을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매수가 더 많아요. 지금은 매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죠. 괜찮네. 매수가 많다는 네. 거는 그 밑에다가 싼다는 거거든요. 아. 떨어질 거다 생각하고 그 밑에다가 매수가를 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방송 시간에 30분이라고 했는데 빨리 그냥 장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떠지기 전에. 갑자기 매수가 물량 많이 떠지고 있나요? 안우수님? 아니요. 아직 0.6% 하락하고 0.65%요? 네. 아, 매수가 물량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매도가 물량이 더 많아야 그쪽으로 심리적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밑으로 더 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사실 매도가 물량이 더 많았었어요. 그때 아가방 컴퍼니가 9시 40분에 갑자기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매수가 물량이 또 많아지면서 또 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2시간 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물량보다 매도가 물량이 많았었는데 또 지금은 매수가 물량이 많아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6,5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이 갭상승이 되더라도 0.65밖에 안 빠졌고 그래도 저는 수익 중입니다. 이 부분은 네.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또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비니그 오늘도 레드 전문가 한 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